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서궁 차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FNF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역시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카카오페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우리금융지주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죠.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장 초반은 하락 세가 분명히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나온 이후에 뭐 낙폭은 제가 보더라도 뭐 크진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뭐 1% 내외 정도의 이 약보합세는 기록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전체적인 반등을 이끌기는 좀 힘들고 개별 종목으로 뭐 접근 전략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지켜보는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좀 계속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같은 그 현재 뭐 신흥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어떤 그 달러 강세에 의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불안함이 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 현재 뭐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 우세 쪽으로 좀 가고 있고 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그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할 수 있는 그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 대응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일단 지수는 뭐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지켜보자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자, 오늘 전략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은 많이 잃지 않는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생각보다는 이 조정이 뭐 깊이가 깊어지는 것보다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이 종목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면 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만약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시장도 좋지 않은데 개별적으로 실적도 좋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일부분이라도 뭐 절반이더라도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해소가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뭐 어제도 장중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였죠. 뭐 장중에 뭐 2%에 가까운 하락. 그리고 다시 또 그 하락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변동성을 좀 보였던 만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이 낙폭보다는 기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성 차장께서는 FNF 관심 두고 계시네요. 네, 우선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민감주나 제조업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좀 오늘
만 보더라도 제한 그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방어주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경기 방어주 안에서도 이 점진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펀드멘탈 나온 그런 기업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FNF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특히 이제 FNF 이제 의류 쪽 같은 경우가 이 작년 11월과 12월 어떤 계절적 성수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대로 실적이 잘 반영됐습니다. 뭐 4분기 영업이익은 1824억을 좀 기록했고요. 그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업종은 이제 영업무역처럼 이제 OEM, ODM 업체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FNF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브랜드 쪽에서의 이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분기 실적이 원활하게 좀 반영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뭐 그동안의 주가가 좀 많이 이런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4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 그러니까 MLB죠. MLB의 그 상해 법인의 외형 성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MLB 전체 매출 같은 경우가 내수나 그 해외 쪽을 본다 하더라도 이 재작년 대비해서도 이 130% 이상의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국내 쪽은 뭐 면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내수 쪽에 본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성장을 좀 나왔다는 걸 본다고 하면은 내수와 어떤 그 해외 쪽에서의 양박자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 되겠죠. 지금 현재 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그 어떤 더 이상 또 내릴 가능성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30% 가까운 영업이익률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목표 주가는 증권사도 120만 원 이상까지 제시하고 있으니까 접근하시면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경기 방어주 가운데 FNF 분석을 해주셨고요.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관심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카카오페이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는 뭐 늘어나는 실적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업황의 분위기 이것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 종목의 위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좋든 싫든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목분들을 현재 위치에서 매매하기란 많은 투자자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종목을 산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 기업의 성과 혹은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모멘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지만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전략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거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카카오페이를 저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페이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